드라마를 보면 수술하는 의사들은 전부 초록색 아니며 하늘색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그 이유를 지금 알아볼까요? 그 전에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빛이 물체에 반사되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인 걸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눈에는 무엇이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그중 하나가 바로 원추세포라 불리는 건데 그 원추세포가 구별 가능한 대표적인 빛의 파장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청색, 녹색, 적색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수술할 때 의사들이 가장 많이 보는 색깔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적색의 피입니다. 수술 중에는 계속 적색 색깔인 피를 보기 때문에 적색의 원추세포가 금세 피로해지고 보색 전상이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여기서 보색 전상이란 알기 쉽게 예를 들자면 해처럼 밝은 곳을 보다 다른 곳을 보면 눈에 잔상이 남는 것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처럼 적색 피를 보다 흰색의 옷을 보면 보색 관계인 초록색의 잔상이 눈에 나타나고 생명과 직결되는 수술 중에는 아주 큰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색과 보색 관계인 녹색 또는 주황색의 보색인 청색을 수술복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술복에도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다니 다들 놀랍지 않나요?